안녕하십니까. 조정현입니다. 자, 오늘도 화요일 이 시간에 예, 찾아뵙게 됐는데요. 아, 오늘 시장이 이제 개파락 출발 이후에 예, 뭐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4월 들어서 시장 상태가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 1월 중순부터 이제 시장 반등이 들어가면서 2,000포인트로 넘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뭐두 달여간의 2,000포인트 영역권 전후 행보 그리고 4월 들어서 어느 정도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이 시간은, 어, 강의 시간에는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그 투자 심리가 냉각된 가운데서, 예, 그 종목군들의 상태가 좀안 좋잖아요. 많이 밀렸잖아요. 한쪽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다른 한쪽이 이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최근에 이제 외국 애들, 외국인들의 예, 공매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하박 압력을 받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프로필 오늘도 보고 가시고요. 예, 바로 시작하죠. 꾸준함과 안정성 추구, 저위험, 보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연의 투자와 매매의 방법 지금 공개됩니다. 예. 그 시청자분들도 참그 공매도라는 그 용어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얘기하는 공매도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 다른 이제 기타 증시에서 그 얘기하는 공매도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약간 다르다라는 건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공매도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예. 차입을 한 상태에서의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어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말 그대로 이제 무차입 공매도라고 한다면, 주식을 빌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없는 것을 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정한 공매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 이제 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는, 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식을 빌려와서, 남의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식을 빌려와서, 그 주식을 팔고, 이후에 이제 추가 하락을 할것 같다라고 하면, 종목이 하락을 할것 같다라고 하면, 빌려온 주식을 팔아놓고 싸게 사서 갚는 거죠. 예, 그래서 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증시 같은 경우는 공매도라 고한다면 무차입 공매도가 줄을 줄을 이루고 있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무차입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을 대차거래를 통해서 빌려와서 예 공매도라죠. 그러니까 차입 공매도, 차입 공매도. 어, 우리 증시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차익 공매도인데, 그, 어, 실제로 이제 최근이 아니라 작년 정도부터 그 개인 투자자들도 예, 공매도를 실제로 할 수가 있게 됐죠. 예, 이제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자, 개인들이 이자를 지불하게 되면 계좌를 오픈해주고 주식을 빌려주면서 공매도에 대한 예, 상품들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요, <laughs>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그 종류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내가 오늘 내 돈을 가지고 주식을 샀다라고 해서 예 바로 그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3일 3일 있다가 이제 결제가 되죠. 3일 있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청자분들이 HTS를 통해서 어떤 A라는 종목을 샀을 때 A라는 종목을 샀을 때 내가 오늘 천만, 원어치에, 천만 원 어치의 천만 원만원 어치의 A라는 종목의 주식을 샀다 예 실제로 계좌에는 내 돈이 사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3일 있다가 예. 3일 있다가 증권예탁원을 통해서 실제로 거래 체결이 되는 게 주식 주식 거래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 이제 3일 있다가 결제가 되니까, 결제일이 3일이, 니까요 실제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A라는 종목을 오늘, 오늘 샀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오늘 사가지고 오늘 팔았을 때, 그죠 바로 예수금을 현금으로 뽑을 수는 없죠. 3일 있다가 뽑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3일 후에 결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텀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차익 공매도는. 이 텀을 이용해서 내가 오늘 1000만 원어치 A라는 종목을 샀을 때 예. A라는 종목을 샀을 때 내일 이 종목을 아니, 아니죠. 예. 이 텀을 이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A라는 종목이 없어요. A라는 종목이 없는 상태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서 A라는 종목에 100주를 매도로 해 놨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해 놓고 어차피 결제는 이제 3일 후에 되는 거니까 3일 후에 되는 거니까. 잠깐만요. 3일 후에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3일 후에 결제가 떨어지기 전에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다시 백주를 사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3일 후에 결제될 금액은 0원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이제 공매도의 개념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원짜리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이 종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9,00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을 만원에 팔아놓고, 예, 만원에 매도를 해놓고요. 만원에 백주, 0만원어치는 매도를 해놓고, 9,000원에 다시 사게 되면, 천원의 차익이 남죠? 천원의차0 천원의 차익. 예, 그래서 이 차익금이 수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이게 지금 무차익 공매도하고 차익 공매도하고 설명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꼬인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은, 예, 무차익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럼 이제 차익 공매, 국매 차익 공매도는, 차익 공매도는 이제 허용이 되는데, 차익 공매도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 어, 실제로 우리 시장 안에서 공매도로 매매를 하는 종목 아, 매매를 하는 주체가 약 공매도의 80% 이상 비중을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이 80% 이상의 공매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 어,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매도를 하냐면 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만 원짜리 종목이에요. 1만 원짜리 종목입니다. a라는 종목이 1만 원짜리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한 8천 원까지 빠질 것 같은 겁니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 아, 만 원짜리가 8천 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볼 필요도 없는 종목이다. 그랬는데 그쵸? 렇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라 할 생각을 해요. 공매도. 만 원부터 8천 원까지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갖고 있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관, 기관이 이 A라는 종목을 10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1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원짜리가 8천 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 픽션을 좀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laughs> 외국인이 기관한테 너네 이거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을 거냐? 보유 계속하고 있을 거냐? 예, 기간이 한다라고 합니다. 난 이거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지금 만 원짜리가 뭐 9천 원, ,000원, 8천 원까지 빠질지는 몰라도 그냥 가지고 있을란다. 예, 이렇게 보유를 100만 주를 하고 있는 기간한테 그러면 나한 3개월만 빌려줘. 50만 주만 대신 이자를 줄게. 예, 그러니까. <laughs> 외국인이 기관한테 기관이 A라는 종목 100만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 50만주를 빌려옵니다. 그 대신 일정 부분에 이자를 주는 거죠. 이자를,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 기관은 아쉬울 게 없어요. 어차피 나는 그냥 가지고 있을 거니까, 2, 3년 정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기관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외국인한테 빌려주면서 주식을.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도 이후에 시세 차익, 시세차익 시세 차익 플러스, 시세 차익, 그죠 시세 차익 플러스 대차 거래를 통한,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한테 빌려주면서 이자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50만 주에, 50만 주를 외국인이 기관한테 빌려왔어요. 1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1만 원에 50만 주를 전부 다 매도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 빌려온 주식을 50만 주를 1만 원에 매도한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A라는 종목이 정말 8천 원까지 빠져요. 자 보세요. <laughs> 1만 원에 5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50만 주를 매도로 해놓고, 자 어차피 이 50만 주는 제게 아니에요. 외국인 외국인 게 아닙니다. 이후에 50만 주를 다시 사서 기관에 갚아야 돼요. 50만주만 정확히 빌려왔기 때문에 50만주만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만원짜리가 8,000원까지 하라 그랬어요. 8,000원까지. 8,000원에 다시 50만주로 사는 거죠. 자, 보세요. 만원짜리 50만주면, 예, 만원짜리 50만주면, 약 5억원 정도가 되죠. 50억원 정도가 되죠. 50억원. 예. 근데 8,000원짜리 50만주면 제가 이거 50만주 괜히 했네요. 예, 계산하기가 좀 어렵게. 자, 어, 바로 40이니까요. 50억 원 정도. 그러니까 1만원짜리 50만주가 5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팔았, 팔았다가 8,000원에 50만주를 다시 얻어들일 때는 40억이 필요한 겁니다. 40억이. 그러면 만원에 팔았던 주식을 8,000원에 다시 50만주를 채워서 나는 50만주 8,000원에 사서 얘한테 갖다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관한테. 기관한테는 얼마 기관한테 빌릴 당시에 그 가격이 얼마가 됐든 50만주를 빌려왔기 때문에 50만주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억의 평가가치가 있던 그 50만주의 지분이 지금은 40억 정도의 평가가치라는 거죠. 그러면 10억 정도가 남잖아요. 이게 수익이에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만 원에 팔아서 8천 원에 50만 주를 대사서 갚는 겁니다. 그 사이 주당 2천 원이라는 시세 차익이 남, 나오는 거죠. 기관한테는 이 개념이 중요한 게 기관한테는 주식을,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주식을 50만 주를 빌려왔기 때문에 이후에 갖다 줘야 되는 수량도 50만 주인 겁니다. 내려왔다고 55만원어치를 다시 8천원에 사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50만주 빌려왔으니까 5 0만주를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공매도 개념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요. <laughs> 공매도하고 비슷한 용어로 대차거래라는 게 있어요. 대차거래. 근데 이 공매도와 대차거래는 엄연히 다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건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 예, 근데도 여기서 약간 좀 시청분들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이키드 쇼셀링이라고 해서, 그렇 차익 공매도와 무차익 공매도가 이제 나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차익 공매도는 안 된다라고 했죠? 허용이 안 된다. 예, 차익 공매도입니다. 차익 공매도 말 그대로 이제 공매도라는 것은 없는 것을 판다, 빌려온 것을 판다라는 것이고, 우리 증시 안에서는. 대차 거래라는 것은 단순히 말 그대로 이 용어 그대로 이 용어 그대로 주식을 빌려온다라는 개념이에요. 빌려온다. 그러니까 대차 거래를 통해서 빌려온 주식을 공매도를 하는 겁니다. 공매도를. 그러니까 이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어, 이전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태양광 관련 OCI라는 종목이 65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20만 원 초반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OCI 관련된 리포트들이나 뉴스 기사를 보시면 공매도 잔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들보다 대차 거래 잔량이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다. 뭐 2억, 2억 주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차 거래의 수량이 상장되어 있는 조식의약두 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이론상 이해가 잘안 되실 거예요.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1, 1억 주 밖에, 예를 들어서 1억 주라고 했을 때 대차 거래 잔량이 2억, 2억 주가 된다. 1억 주니까 거래를 하는 대로, 아, 거래를 최대한으로 한, 다라고 해도 1억 주만큼 대차 거래 잔량이 쌓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사실 불가능하죠. 유통되는 주수가, 유통되고 있는, 뭡니까, 유통, 유통 그 물량들이 100% 이제, 예, 대차 거래가 된다라고 해도 그렇게, 아, 대차 거래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것인데. 근데 대차 거래 잔량이 상장 주식수의 두 배가량이다. 그니까 이 개념이요. <laughs> 대차거래는 곧 공매도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서로 빌려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빌려온 주식을 파는 게 공매도예요. 근데 대차거래는 왜 하느냐? 100% 공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 다시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laughs> 다시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 회사의 경영권이 탐나요. 경영권이 탐납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최대주주의 지분이 한20% 정도 되고, 네. 예. 그 밖에 이제 주교 뭐 5%로에 의해서 신고된 물량들이 한15% 정도 됩니다. 가정을 해서. 그리고 나머지 65%가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에요. 네. 자, 제가 이 A라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이제 20%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A라는 기업의 경영권이 탐나요. 예, 경영권이 탐납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소, 뭐, 최대 주주죠. 이 정도면. 예, 아무튼 이 그, 최, 그, 네, 뭡니까. 20%를 가지고 있는 주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 이 15%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A라는 기업이 너무 탐나요. 경영권이 탐나요. 단순히 그냥 경영권만 탐납니다. 이 사람들한테 만나서 주식 좀 빌려주세요. 경영권 잠깐만 인수했다가, 예, 회사를 뭐잘 세워놓든 말아먹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대차거래란 말이에요. 주식을 빌려오는 데에는 무조건 공매도, 100% 공매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차거래에 이용되는 주식들은 그 대다수의 많은 비중이 공매도로 이용이 된다라는 것에 의해서 뉴스 기사들이 이제 대차 거래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 공매도 주의보가, 예, 내려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차 거래는, 대차 거래는 공매도를, 곧 공매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차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후에 공매도로 출해, 출해될 수 있, 있을 가능성이 높은, 예, 수량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으로 개념을 좀 잡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OCI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 수의 두 배가량의 대차 거래 잔량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은, 예, 어떤, 이게 사실상 이제 아주 얕은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 보여줘, 보여도, 대차 거래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식을 빌려주고 빌려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 명의 외국인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세명다 공매도를 하고 싶은, 공매도를 하고 싶은 애, 외국 애들입니다. 그러면, 어, D라는 기관에서 O라는, 그러니까, 예, 네, P라고 하죠. 예, P라는, P라는 종목을 D라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100만주 정도 돼요. 100만주 정도. A도, A라는 외국인도 공매도를 하고 싶은 애고, B라는 애도 공매도를 하고 싶은 애고, C라는 애도 공매도를 하고 싶은 애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D라는 기관에서 100만주를 가지고 있는데, 얘넨, 세노, 얘네 세놈다 공매도, 얘네, 얘네 세명다 공매도를 하고 싶은데, 이 C라는 애가 이 D라는 기관에서 100만 주를 모두 빌려왔습니다. 100만 주를 대차 거래를 통해서 모두 빌려왔어요. 이때 이제 D라는 기관에서 C라는 외국인으로 100만 주가 넘어왔으니까 대차 거래량은 100만 주가 되겠죠. 100만 주. 그렇죠 근데 A도 공매도를 하고 싶고 B라는 애도 공매도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빌려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B라는 애가 C라는 애한테. C도 어차피 이제 D라는 기관에서 100만주를 빌려왔기 때문에. 너그 공매도 다할 거냐, 100만주. 예. 네. 나한 30만주만, 30만주만 다시 빌려줘라. 빌려줍니다. 30만주. 그럼 여기 70만주가 남죠. 30만주 대차 거래를 또한 거잖아요. D라는 기관에서 C라는 애가 100만 주를 빌려왔는데 어, B라는 애가 C라는 애한테 또 30만 주를 빌려왔습니다. 대차거래를 통해서. 대차거래, 대차거래예요. 그건 또 30만 주예요. 실제로 국내 기관이 외국인들한테 빌려준 주식은 100만 주인데 대차거래량은 130만 주가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70만 주 남은 C라는 외국인한테 A라는 애가 접근을 해서 너 70만 주 그거 다 공매도 할 거냐? 나 30만 주만 또 빌려줘라. 또 대차 거래를 해오는 겁니다. 그건 또 30만 주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D라는 기관, 국내 기관은 100만 주를 외국인한테 빌려준 건데, 공매, 아, 대차 거래량은 160만 주가 되는 거죠. 100만 주를 빌려주고, 또 C라는 애가 B라는 애한테 30만 주 빌려주고 A라는 애한테도 30만 주를 빌려주게 되면 대차거래 100만 주, 대차거래 30만 주, 또 대차거래 30만 주가 되기 때문에 160만 주의 대차거래량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00만 주라는 수량을 국내 기관이 외국인들한테 빌려줬다라고 하면 출해될 수 있는 양도 100만 주밖에 안 되는 건데 대차거래량 장고 로확인은 데이터로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160만 주 정도의 대차 거래 잔량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OCI 같은 경우도 실제로 상장 주식수보다 대차 거래 잔량이 많이 쌓였다라고 했을 당시에 예, 외국인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1차 대차 거래, 2차 대차 거래, 3차 대차 거래까지 계속 순환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공매도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순환을 시키다 보니까 대차거래 잔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예.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공매도를 하는 게왜 예.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앞에서 했던 거예요. 주가 하락폭만큼의 사익 매매. 예. 지금 만 원짜리가 8천 원까지 하락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뭡니까 2천 원 정도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예, 라는 그 가격, 그, 뭡니까. 그런, 그러한, 그러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을 예상했을 때 빌려온 주식을 팔아놓고 싸게 되면, 응? 주식의 가격이 저렴하게 하락을 해서 가격이 저렴해지면 그 주식을 똑같은 수량만큼만 사서 갚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락품만큼의 차익매매를 하는 것이 공매도다라는 겁니다. 곧 네이키드 쇼셀링이나 이건 무차익 공매도와 차익 공매도의 차이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익 공매도만 허용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무차익 공매도는 3일 결제 안에, 3일 안에 이루어지는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공매도긴 한데 3일 안에 팔아놓고 사야 되는 겁니다. 3일 안에 다시 사서 결제 금액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증시에서는 이것이 진짜 진정한 공매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공매도라는 건 한문으로도 없을 공이잖아요. 예. 네. 근데 차익 공매도 같은 경우는 빌려와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그 정도의 개념이 있고요. 이 공매도라는 게참 이게 제가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설명을 해드릴 때요. 예. 어... 그 공매도가 시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참 궁금하실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뭐~ 어~ 금융 당국에서는 예 공매도라는 것은 아~ 어, 시세 하락 압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시청자분들도 시전 투자를 하시면서 공매도 잔량이 쌓이는 것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충분히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충분히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온라인 방송 때 이번 주 목요일 온라인 방송 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온라인 방송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시세를 공매도를 통해서 하락할 수 있는지, 하락시킬 수 있는지 예.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보시면요, 그건 이제 예, 뒤로 미루고요 자, 공매도라는 것이 왜 지금 시장에, 예, 뭐, 허용을 하고 있냐, 예, 장점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 유동성 강화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절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 가격만을 두고 사거나 하는 사람,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듯이 과열권이라는 게 있고 침체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시장 유동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실제로 주식 시장이 어떤 뭐 A라는 기업의 지금 현재 그 밸류에이션 대비 가치 대비해서 지금 시장가가 2만 원이다라고 정해 놓고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없겠죠. 절대적인 가격이에요. 5원 10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유동성이라는 것은 유동성을 통해서 과열 구간도 한번 가보고 침체 구간도 한번 가보면서 등락을 주는 게말 그대로 변동 진폭을 주는 게이 유동성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매도를 통해서 유동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증시 변동성 확대. 변동성이라는 게 공매도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0만주를 빌려와서 만 원에 팔아놨으면 그것이 만 2천 원이 되든 8천 원이 되든 1 0 0만주를 남의 걸 빌려와가지고 판 거니까 이후에 다시 갚으려면 사야 됩니다. 공매도 잔량이 100만주다 라고 했을 때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공매도가 지금 100만주가 출해된 상황 속에서는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그 100만주는 대기 매수세이기도 해요. 언젠가는 들어와야 되는 백만주입니다. 공매도 자량이 백만주라고 하면. 그러니까, 보시면, 그, 그 뭡니까, 쇼커버링이라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쇼커버링이라고 해서, 쇼커버, 커버링, 쇼커버링이라고 해서, 쇼커버링이 말 그대로, 예, 공매도를 해놨던 물량을 매수를 해서 다시 뭡니까 갚기 위해서 예, 매수를 하는 것을 이제 쇼커버링이라고 해요 매도해 놨던 걸 다시 그 빌려온 주식을 갚기 위해서 매수하는 것을 쇼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쇼커버링은 시청자분들 실제로 시장에 v자 반등이 나타나거나 급한 시장 개선 시장 수급 개선이 일어났을 때 종목군들이 밀려야 공매도를 하이노애들은 종목군들이 밀려야 내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락해야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시장 상황이 호전되고 종목 상황이 괜찮아서, 시황이 괜찮아져서, 종목이 반대로 상승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뒤늦게 손절매를 하면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청산이라고 하는 게, 공매도의, 공매도 잔량들은 청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매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쇼커버링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상장에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와요. 대개의 경우에. 그러면서 이제 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만 원에 백만 줄에 해놨는데, 11,000원 생각과는 다르게 11,000원, 12,000원까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손절매를 해야죠. 손절매. 주가가 오르는데 손절매를 하는 겁니다. 공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런 부분. 오를 때는 사실 나쁠 게 없죠. 예. 오를 때는 나쁠 게 없죠. 공매도 세력만 안 좋은 것이고. 예. 대부분의 시한 참가자들은 주가가 오르면 좋잖아요. 그쵸? 주가가 오르면 좋은데. 공매도를 통해서 가격 압박을 하면서 증시의 하락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락 변동성이 그리고 투기 세력 투기 세력의 진입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 작년 2월 조정이나 5월 조정에서 예 그리고 2009년도 1,700포인트 박스 그릴 때 있었잖아요. 1,550포인트와 1,720포인트 영역권 정도를 계속 9개월 동안 박스를 그린 적이 있는데 유료종 관련해서. 유로존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박스를 그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세 번의 파동이 있었습니다. 하락 파동이 진행될 때면 항상 유럽계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공매도 세력이 같이 진입을 했어요 시장에.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상당히 좀 하방 그 가속도를 붙이는데 예,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방에 대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100만 주의 대차 거래량, 공매도량이 있다고 하면 그 100만 주는 어차피 얘네들이 다시 주식으로 갚으려면 사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이기도 하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공매도가 이어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급한 반등이 많이 들어옵니다. 급한 반등. 예. 그래서 이 업팅룰이라고 하는 건데요. <laughs> 업팅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에서 <laughs> 말씀드렸던 게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라는 것이 시세 하락압력에 영향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업팅룰이에요. 업팅룰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효과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종목이 뭐죠? 일진이네. 자, 종목을 좀 바꿔서요. OCI로 보죠. 예. 자, 업틱룰이라는게 뭐냐면, <laughs> 업틱룰은말 그대로 이제 틱이라고 하는 게, 틱이라고 하는 게이한호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호가. 한호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틱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 틱이에요. 22만 500원이 한 틱입니다. 21만 1000원이 또한 틱이고요. 한 틱. 한호가가한 틱이에요. 한호가가한 틱. 그러니까, 업팅룰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가격보다, 예, 지금 현재의 가격이, 지금 현재의 가격이 22만 500원인데, 22만 500원인데, 업팅룰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가격보다, 한 호가 위에서, 한 호가 위에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 첫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한 호가 위에서 주식을 파냐. 현재까지 파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다 파는 것도 아니고, 매도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매수의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매수 매도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호가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면 파는 건 파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건데 자 보세요. 내가 이 OCI라는 종목을 사고 싶어요. 사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지금 현재가 내지는 그위 매도 호가에 있는 물량을 잡아먹는 거죠. 팔겠다고 내놓은 이 물량들을 이 물량들을 그냥 갖다 대고 체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22만 500원 이상 가격에 매수를 하겠죠, 그렇죠? 그데 다른 또한 가지의 방법은 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이 22만 500원인데 나는 이거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1만 8천 원에 매수 주문을 내놓는 겁니다. 내려오면 여기에 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방법과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업팅룰이라는 그, 뭡니까, 업팅룰이라고 하는 그 제도에 따라서, 예, 그 법규에 따라서, OCR이라는 종목을 한 100만주로 또 다시, 자꾸 100만주 나오네요. 예, 100만주를 기관한테 빌려왔습니다. 나얘 공매도 할 거예요. 예? 대차거래를 통해서 백만주를 빌려왔어요. 공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공매도를 할때 지금 현재가가 22만 500원이잖아요. 업팅룰에 의해서 매수가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만주 빌려와서 여기다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밑에다 던지면서 팔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위쪽에 달아놓고 팔아야 돼요. 내가 대차거래를 하고 싶으면 그냥 밑으로 던지면서 가격을 하락시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내가 매도가에 걸어놨을 때 누군가 사줘야 고매도가 그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업팅룰입니다. 그래서 업팅룰 룰이, 업팅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laughs> 업팅룰이 있기 때문에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예,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해야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지. 예, 방법이라는 겁니다. 방법이라는 거. 제가 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 자, 보세요. 자, 실질적인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건데, 예,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예,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내용 중에 하나가 아그 공매도라는 것이 예 잠깐만요 예 공매도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청자분들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공매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천 원짜리 종목입니다. 천 원짜리 종목. 나 얘를 공매도 하고 싶어요. 얘는 이제 빌하는 종목이에요. 공매도를 하고 싶어요. 얘가 한 500원까지는 하락할 것 같아요. 제 예상에. 응? 그래서 이천 원짜리 빌하는 종목을, 비라는 종목을 가진 증권사에서 한1 0만 주를 빌려옵니다. 1 0만 주를 빌려옵니다. 1 0만 주를 빌려와서 500원까지 하락할 것 같은 지금 현재가 천 원인 이 종목을 천 원에 매도를 해요. 자, 보세요. 1,000원짜리가 하락할 수 있는 데에는 500원뿐만 아니라 0원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0원까지도. 그렇죠? 1,000원짜리가 0원까지 하락을 한다고 라 했을 때 내가 10만 주를 1,000원에 팔아놨기 때문에 10만 주만 빌려온 것을 팔아놨기 때문에 10만 주만 대사서 갚으면 된다란 말이에요. 네? 10만 주만 대사서 갚으면 되잖아요.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가치는 영원히 없습니다. 5원입니다. 5원. 최저 가치가 5원입니다. 5원. 그러면 5원에 10만 주를 산다라고 했을 때 50만원이 필요하죠. 50만원. 자, 보세요. 1000만원어치의 주식을 1000원에 팔아놓고, 공매도를, 공매도를 해놓고, 이후에 5원이 됐을 때, 최저로 내려왔을 때가 5원입니다. 예, 네, 5원이 됐을 때 10만 주를 다시 50만 원을 들여서 사가지고 대갚으면 되는데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얼마예요? 950만 원이에요. 950만 원은 내 돈인 겁니다. 1 천만 원어치 빌려가지고 팔았는데 5원이 돼서 50만 원 들여서 10만 주 사서 갚으면 땡이니까 그 중간에 950만 950 어, 원은 내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000원짜리가 내려갈 수 있는 가격은 5원이 최고입니다. 최고로 내려갈 수 있어요. 네? 반대로, 이 1,000원짜리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상승을 한다고 라 했을 때 어디까지입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2,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1,000원짜리 10만주 100, 10만 빌려와 가지고 1,000원에 팔아놨는데, 나중에 대가풀라고 종목 가격을 살펴보니까 2,000원인 거예요. 2천만 원을 들여서 10만 주를 산 다음에 갚아야 되죠. 손실 1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 종목 문제는 2천 원뿐만 아니라 이 지금 현재 1천 원짜리에서 2천 원짜리가 된이 종목이 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 결국에는 뭐예요? 수익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공매도를 통한 공매도를 통한 수익은 제한적이에요. 벌어봤자 천만 원어치 매도해놨으면 950만 원이 내 돈입니다. 최대로 많이 벌어봤자 950만 원이에요. 근데 반대로 손실은 무제한이라는 거죠. 천 원짜리가 만 원이 되면 예 천만 원어치 매도해놨던 걸 1억을 들여서 매수를 한 다음에 갚아야 돼요. 9천만 원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실제로 뭐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공매도를 이용을 해보셨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예,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예, 그, 뭡니까. 지금 화면이 좀딴게 넘어갔었죠. 그, 어, 정확히 이 개념을 좀 알고 가신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했을 때 얘네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공매도를 하고 있는지, 예, 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그, 아, 개념이 좀 잡히실 겁니다. 자, 화면 좀 다시 볼게요. 잠깐만요. 예. 자, 보시면요. 아까 여기까지였죠. 예,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설명을 했던 거고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예, 종목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빨리 좀 지나갈게요. 차입 시 이자, 이자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기관한테 주식을 빌려올 때 그냥 무료로 빌려오는 거 아닙니다. 예, 이자 줘야 돼요. 이자. 빌려오는 만큼, 빌려오는 기간 동안, 계약, 말 그대로 이제 계약서, 대차 거래라 하는데 계약서 쓰기 나름인데, 기간하고 뭐 기간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의 80% 이상은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뭐 대형사들 공매도 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음, 예.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은 손실은 무제한, 수익은 제한적. 그것이고요. 그리고 공매도로 인한 매도는 환매수로 들어온다. 청산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라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잔량, 공매도 잔량이 100만 주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곧 이후에 다시 매수세로 변할 수 있는 잔량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공매도 잔량이 100만, 100만 주면, 이후에 가격이 하락을 했든 상승을 했든, 외국 애들이 갚기 위해서 예 매수를 해야 될 수량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바로 넘어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종목인데요 오늘도 세 종목인데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좀세 종목이죠 정말 세 종목이죠 예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s o e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소영 씨가 택하지 않은 대한재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 SO1은, SO1은 대형사고, 예, 대한재강은 뭐 개별주 테마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잠깐만요. 예. 자, 일진 머티리얼즈부터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진 머티리얼즈부터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얘는 이제 새 종목인데, 얘는 이제 전기전자 부품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렉포일 관련해서 그 태블릿 PC나 그, 휴대용 복각기, 통신복각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부품을 이제 그 생산해내는 종목인데요. 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탄력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 4월 들어서인데요. 4월 들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중형주들이 위에서 버티다가 하락하는 이유가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기간 매도로 이어지면서 예 기관 매도로 이어지면서 기관 매도로 이어지면서 이제 조목이 하락을 했던 건데요 예그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일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그 중형 전기전자 부품 종목 군들과 같이 어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와 중요한 것은 많이 내려왔다라 많이 내려와서 가격적인 메리트 그거 하나만 보고 매수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반전을 넘어 반등을 넘어서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S3 앞두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각종 태블릿 PC들 이제 신제품 나오게 되면 하반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이만큼 4월 달에 하락을 했던 것인데 4월 달에 하락을 했던 것인데, 어, 보통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공장의 가동률을 봐요. 가동률. 지금 그 1분기부터 이미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하반기까지 주력 사업 부분의 공장 가동률이 70%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장이 가동된다는 라 것은 그만큼, 예, 잘 팔린다라는 거잖아요. 수준과를 이어지면서 이 익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상장된 이후에 계속 주가가 바닥을 그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리스크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이 제가 이 가격, 가격 지난주에도 예,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가격은요, 이번 주 목요일에. 이번 주 목요일에 리치맨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정확하게 좀 설명도 해드리고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서 이해는 좀 하시겠습니까? 예, 온라인 상에서 예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SOE는 언 어제 말씀드렸던 일부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채택이 됐죠. 예, 오늘 근데 비중을 줄이더라고요. 예? 오늘 사실 SOE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수영 씨가 오늘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게, 어, 유럽 증시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내일 시초가 공략하시면 됩니다. 시초가가 10만 2천 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종가가 11만 500원입니다. 500원 빠졌는데요 실제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제 위쪽으로 줬다가 아래쪽으로 줬다가 다시 위쪽으로 주면서 양봉 마감을 하는 흐름상에서도 얘도 지금 도지 형태, 위아래 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몸통이 그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정부의 규제리스크의 정점을 좀 통과하고 있다는 거였잖아요. 삼성 토탈 지난주에 정유업 진출한다 라고 해서, 예, s o -E l SK이노베이션, GS까지 장중에 충격을 좀 강하게 받았는데,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이 정유업 중에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밸류에이션. 걔가 6%, 아, 어, PR이 한 6배. 중반 정도가 되고, GS 같은 경우는 한 8배, 예, 7배에서 8배 정도가 되고요. SO1은 9배가 넘어요. 근데 SO1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PR대로 보자라고 하면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 저렴한 게 GS고, SO1은 그세놈 중에 가장 비싸잖아요. 근데 해외 정유업종의 종목군들의 지금 PR 상태가 9배가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적정주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SK 이노베이션이 실제로 먼저 반등이 들어간 상태에서 주가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GS 같은 경우도 지금 s o 1 보다 좀더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상에서 SK 이노베이션 대장주고 이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점을 먼저 확인한 상태에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 경직을 저 예, 말이 <laughs>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한제강이요. 예, 가격 얘는 그냥 테마를 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 그 차트 살짝 보여드리고 오늘 끝내야 될것 같아요. 시간을 너무 오버하는 것 같, 같은데요. 어,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예, 오늘 조금 올랐죠. 오늘 마이너스 1% 넘게 하락 출발했다가 오늘 일정 5 정도 해서 올랐는데요. 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파동 한번 그려 줬고요. 가등하폭 나왔는데 거래가 바닥이에요. 예. 대선 테마, 신공항 테마, 예. 이 부분도 온라인 공개방송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방송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목들 제대로 말씀 못 드렸으니까요. 예. 공개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리치맨 홈페이지로 찾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